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닝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렌즈 리뷰인데요. 레트로한 느낌의 그래픽으로 세련되고 아련아련한 눈동자를 만들어주는 렌즈타운의 가을 신상 렌즈 레티어스 세 가지 컬러들 리뷰랍니다. 세 가지 각각 컬러별로 맨눈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을 해준 눈에 따로 착용해서 비교해봤어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렌즈 리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레티어스 브라운 컬러예요. 빈티지한 느낌의 그래픽에 옐로우, 그린, 브라운 세 가지 톤이 섞여 있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레티어스 바이올렛 컬러. 홍채 쪽부터 오렌지, 핑크, 바이올렛 컬러가 3톤으로 섞인 그래픽이에요. 세 번째 컬러는 레티어스 그레이. 컬러는 그레이지만 브라운과 블루빛 그래픽이 튀어서 착용이 제일 기대됐던 컬러예요. 별로 상관은 없지만 컬러감이 예쁜 렌즈 포장 패키징도 마음에 들어서 한 컷. 그리고 레티어스는 포스퍼릴콜린 성분으로 제작되어진 렌즈라서 일반 렌즈들에 비해서 훨씬 촉촉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하다고 해서 더 기대되더라고요. 그럼 레트로 감성 가득한 가을 신상 컬러 렌즈 레티어스 브라운, 바이올렛, 그레이 세 가지 컬러 착용해 볼게요. 먼저 눈화장을 하지 않는 맨눈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발색되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레티어스 브라운. 손등에서는 이렇게 노란 브라운 느낌이 가득해서 엄청 튈 것 같았어요. 깨끗하게 세척 후 눈에 착용해 볼게요. 곡률이 제 눈에 안 맞는 건지 세 컬러 중에서 유독 브라운만 착용할 때마다 눈에 정착을 못하더라고요. 계속 눈을 깜빡여주면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눈동자에 정착했어요. 눈 위에서 발색은 그린, 브라운, 코랄로 생각보다 튀진 않았고 서클라인도 자연스러워요. 렌즈 착용하지 않은 반대쪽 눈하고도 비교해 볼게요. 착용하기 전에는 노란빛이 많이 돌았는데 막상 눈 위에서는 그린빛이 많이 돌더라고요. 퍼지는 듯한 흐릿한 그래픽 덕분에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반대쪽 눈에도 착용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 브라운 렌즈 맞나요? 그린 렌즈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홍채는 눈동자보다 3톤은 밝은 브라운 컬러로 테두리 쪽은 그린 컬러로 발색돼서 예상치 못한 컬러 조합이었지만 부드럽게 발색돼서 영롱한 필터 감성 렌즈였던 레티어스 브라운. 다음은 레티어스 바이올렛 컬러. 핑크, 브라운, 바이올렛 컬러감이 착용 전부터 신비로운 느낌 뿜뿜이에요. 깨끗하게 세척 후 착용해 볼게요. 브라운 컬러처럼 눈동자에 잘 정착이 안 될까봐 걱정했는데 걱정과는 다르게 홀라 현상 없이 눈에 쏙 아주아주 편하게 착용했어요. 레티어스 바이올렛 착용하지 않은 쪽 눈하고도 비교해보세요. 맨눈에서도 은근 잘 어울렸어요. 반대쪽도 얼른 착용해볼게요. 바이올렛 컬러도 정말 예상과는 다른 발색이에요. 착용 전에는 막 핑크 보라색이 엄청 튈 것 같고 이질감 생길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착용해보니까 눈이 되게 여리여리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요? 맑고 투명한 느낌으로 발색돼서 보호본능 느껴지는 그런 청순해지는 렌즈 같아요. 유리알 같이 맑은 느낌의 눈동자로 연출해주는 퍼플, 브라운, 핑크 조합의 레티어스 바이올렛 컬러. 마지막 컬러도 기대하며 세 번째 컬러는 레티어스 그레이 컬러예요. 홍채 안쪽은 브라운, 테두리 쪽은 푸른빛이 도는 컬러감이에요. 눈 위에서는 어떻게 발색될지 어랏! 훌라 현상 같지만 금방 눈동자 자리를 찾아오더라고요. 아니, 발색 뭐냐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처음에 착용할 때 단순한 엇갈림이었는지 훌라 현상 1도 없이 완전 편안했어요. 요즘 저 그레이 렌즈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 제품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레티어스 그레이 착용한 눈과 착용하지 않은 쪽 눈도 비교해보세요. 반대쪽도
얼른 착용해 볼게요. 레티어스 그레이 컬러 두쪽 다 착용해 봤어요. 물 빠진 듯 채도 낮은 그레이 컬러가 블루 컬러처럼 느껴져서 더 신비롭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이 메이크업을 해주고 나서 눈 위에서 어떤 느낌으로 발색되는지도 비교해 볼게요. 먼저 착용해 볼 렌즈는 레티어스 브라운 컬러예요. 확실히 아이 메이크업을 해준 뒤에 착용하니깐 레티어스 브라운 컬러에 바깥 테두리 색인 그린 컬러가 돋보이면서 동공에 가까울수록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코랄빛 섞인 브라운이 훨씬 튀었어요. 반대쪽도 마저 착용해 볼게요. 여전히 브라운은 다른 컬러들에 비해선 눈동자에 딱 맞게끔 정착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밝은 코랄 브라운과 그린 컬러가 잘 어우러져서 상큼해 보이는 컬러예요. 다음은 레티어스 바이올렛 컬러를 착용해 볼게요. 다른 컬러들에 비해서 확실히 투명해 보이는 느낌으로 발색되는 것 같아요. 바이올렛과 핑크 컬러가 엄하게 올라오지도 않고 진짜 자연스러운 발색이에요. 눈동자 색이 저보다 진하신 분들은 좀 더 차가운 느낌으로 발색될 것 같아요. 확실한 차이를 느꼈으니까 반대쪽도 빨리 착용해 볼게요. 퍼플, 핑크, 브라운, 몽환적인 색 조합으로 레티어스 바이올렛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레티어스 그레이 컬러를 착용해 볼게요. 그레이 컬러는 확실히 생눈보다는 메이크업한 눈 위에서 발색이 더 예쁘더라고요. 따뜻함과 차가움이 공존하는 그레이 컬러가 평소에 착용하던 그레이 렌즈들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반대쪽 눈과 확실한 차이 보이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PC 재질이라서 눈의 이물감이나 뻑뻑함도 훨씬 덜했어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또 푹 빠졌었던 렌시스의 에일린 그레이 컬러처럼 완전 제 마음에 쏙 들어버린 컬러예요. 앞으로 꾸준히 저의 데일리 그레이 렌즈가 될 것 같은 레티어스 그레이 컬러. 렌즈타운 레티어스 브라운. 렌즈타운 레티어스 바이올렛. 렌즈타운 레티어스 그레이. 화려한 컬러 조합과 그래픽이 너무 튈까봐 기대 반 걱정 반 했지만 막상 눈동자 위에서는 내추럴하고 몽환적인 느낌으로 그윽한 필터 감성 눈동자를 만들어주던 렌즈타운 레티어스 세 가지 컬러 리뷰 끝!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닝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인스타에서도 많이 소통해요, 우리.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